과거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죽었습니다. 할렐루야. 과거에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현재에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안에 뭐하고 있다고요? 감추어져 있습니다. 이게 현재입니다. 그리고 미래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중에 어떻게 될 것입니까? 나타날 것입니다. 온 세상 앞에 우리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나타나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과거에 죽고 살고 현재 주님의 생명 안에 우리가 감추어져 있고 장차 그리스도와 함께 나타날 우리들, 이렇게 세상 사람과 근본적으로 다르니까 우리가 세상을 보는 눈, 세상을 판단하는 기준, 또 모든 것을 평가하는 가치가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른 우리의 가치관을 일컬어서 오늘 본문에서는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위의 것을 찾으라. 2절에 가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그래서 항상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찾는, 언제든지 예수님을 먼저 생각하고 예수님을 먼저 사모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치관이에요. 이렇게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땅의 것이 더 좋습니까? 하늘의 것이 더 좋습니까? 두 말할 것 없이 하늘의 것이 더 좋죠.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은 하늘에 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일시적인 것이 귀합니까? 영원한 것이 귀합니까? 영원한 것이 귀합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은 자연히 영원한 것에 가 있을 수밖에 없죠. 이것은 억지로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 대답하세요. 영원한 것이 좋아요? 일시적인 것 좋아요? 진짜입니까? 아닙니까? 진짜죠. 그렇다면 언제든지 마음은 더 좋은 것에 가게 돼 있어요. 더 좋은 것을 생각하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달리 영원한 것, 하나님의 나라 것, 미래에 관한 것,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한다면 그것은 땅의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것이니까 마음이 자연히 위에 가 있게 돼 있고 자연히 영원한 것에 가 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세상의 것을 볼 때마다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위의 것,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 영원한 것을 배경으로 해서 땅의 것을 전부 본다고 말이에요. 다 쳐다보면 다르죠. 다르죠. 어떻게 돈을 보는 눈이 같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명예를 보는 눈이 같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세상의 고난과 슬픔을 보는 눈이 같을 수가 있습니까? 절대 같을 수가 없어요. 마음을 하늘에 두고 사는 사람과 땅에 두는 사람의 차이를 여러분이 아십니까? 마음을 영혼에 두고 사는 사람과 육신에 두고 사는 사람의 차이를 아십니까?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사는 사람과 자기에게 두고 사는 사람의 차이를 압니까? 마음을 영원한 것에 두고 사는 사람과 일시적인 것에 두고 사는 사람과의 차이를 아십니까? 그 차이를 알아야 됩니다.